갑자기 팔자에도 없는 하차를 하나 더 사게 되는 이 시나리오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앞에를 볼 때 이제 자동차의 브랜드와 이미 다 성능대로 다 찾아봤지. 어떤 차가 좋을지. SUV를 봐야 되잖아. SUV만 보인다니까 진짜. SUV 아니면 돼. 아니야, SUV가 좋아. 자동차밖에 안 보여 이제. 근데 길 다니면서 자동차만 보이는 거야. 맞아. 아, 이게 다 자동차들만 보여. 왜냐면 자동차들이 있는 도로니까. 확실히 CR-V랑 라브가 진짜 되게 많다. CR-V. 그래서 무슨 차를 살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의. 그냥 이번 주에 한번 갈래? 내일은 안 되고 수요일? 수요일이 안 되고 목요일? 목요일 좋아. 아무튼 만약에 라인 오브 크레딧이 뭐 유형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파이낸스로 가도 되니까. 파이낸스는 우리가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 그랬잖아. 돈 갚는 거를. 근데 라인 오브 크레딧이 좀 유동성 있지, 유동성 있지.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해도 되고, 사실은 갚아 나가지 않아도 돼. 나중에 한 번에. 왜냐면은 그걸 갚아 나가서 우리한테 오는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자, 생각해보자. 지금 가장 우리가 살 확률이 높은 차가 이거고. 아, 저건가? 크로스텍. 재밌어 아주. 와, 이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찐 오프로드의 그거야. 와일드 트랙이야, 이름도. 우와, 진짜? 야.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아, 참. 내가 오코드 말고 다른 거를 몰아보는 게 처음이라 긴장이 되네. 와우, 핸들 엄청 부드럽네. 그치. 이거는, 요거는 저기 숄더 체크를 꼭 해줘야 돼. 숄더 체크는 원래 해주는데. 오케이. 밟아, 확 밟아. 오. 엄청 부드럽다 차. 근데 그래? 어쿠드에 만족하자고 했던 내 자신. 역시 다 여기 역시 경험을 하면 큰일이 나. 좋은 그래. 걸 알아버리면 안 돼. 여기다가 여보 나중에 막 6기통 막 왕 나가는 거만. 모르는 채로 살아야 되는데. 이거 냄새 빼곤 다 괜찮은데? 담배 냄새. 자욱한 담배 냄새. 이건 연초야. 대마초 아닌데 우리야. 와, 대마초였으면 안 사. 아, 무슨 냄새. 왜 내가 익숙하냐 했더니 PC방 냄새야 이거. 자, 오케이. 야. 어때? 너무 괜찮은데? 냄새 빼고 진짜 다 괜찮은데? 냄새 빼고 다 괜찮지. 오늘 차를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혼다보다는 혼다 CR-V보다는 라프가 난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신차를 알아보고 있는 라브4를 사야지. 그 말이 맞아. 아반떼 알아보다가 저 멀리 벤츠 보고 있는 그 현실이 맞아? 그렇지. 우리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안 갔어. K5 바라보다가 텔룰라이드 타러 간다. CR-V는 제일 낮은 트림이 2WD. 여기는 다 올 휠 드라이브고. 근데 자동차 키 꽂아서 돌려야 되는 거는 약간 놀랍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할 수 있다. 완전 그건 나쁘지 않아. 걔 저기 거 캐런도. 왜냐면 자동차 도둑들이 한테서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라브가 가격 방어가 CR-V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리고 CR-V 새 거 사는 게 좀 더 비쌌고. 그게 좀 약간 이상한 거 같아. 이상하지 않아? 게다가 엔진도 아니 이장. 결국 중고차를 향한 여정의 끝은 새 차인가? 헬로. 하이. 오, spacious. 아니 근데 나는 안 팔아도 만약에 한 2-3주 안에 나온다. 공수가 가능하다. 아, 그러면은 오케이지. 아니면 누가 예약을 취소했다거나. 저 색깔도 예쁘다. 다크그레이 진짜 예쁘네. 아니 여기
모아. Fingers crossed. 제일 별로인 딜러십에서 차기약을 하게 되다니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얘네가 매물이 있어. 여보. 마음에 안 들어. 더 좋은 사람한테 딜을 주고 싶었는데. 차를 팔아줬다는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새 차라서 내가 사면 사면 끝이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지. Now. Yeah. I need your permission. I can go home. With your permission. With your permission. 아저씨. 아유. 잠깐만. 왜 우린 패배한 것 같지? 난 패배한 것 같은데 저 아저씨는 승리했네. 승전보를 울리면서 퇴근하신. 이게 뭐 이게 세상이야. 이게 세상이야. 하나 배운다. 왜 우리는 샀는데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일까? 잘 샀어. 잘 샀는데 패배한 느낌은 차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제 또 타이밍 상으로는 굉장하다. 야. 전화를 몇 통 돌렸어 지금. 아까 우리가 세이지 팀인 줄 알았잖아. 플렉스 했어? 시작됐어. 플렉스 하신 거예요? 플렉스 했지. 여보 그러면은 야, 우리 카투어야. 여보 비행기를 봐. 우리의 미래야. 아우 날씨 미쳤다 오늘. 차가 만들어지고 있어 아직. 오고 있는지 봐. 아 차가 만들어지고 있지 그치? 어. 와. 택시 어디로 가? 됐어? 나 지금 팔근이 엄청 다 올라왔어 여기 요즘 두꺼운 거야 여기. 여보 엄청난데 옷이 지금. 거의 뭐 어디 너무 열심히 한 거 같지? 이거 보기보다 정말 실제 한 거보다 더 열심히 한 거 같아. 아 실제로 열심히 했어. 다음번에는 좀 더 큰 차를 몰고 보자고. 그걸 타고 미국을 가는 거야. 나는 이제 매일 고속도로 운전을 하는 통근의 삶이 예정돼 있으니까. 이거 아저씨 부단히 달아진다. 야 그렇게 천천히 가서 문 닫으면 안 될걸? 야 이번 또 주말이 또 끝났다. 진짜 반갑습니다. 우리 거의 뭐 영업사원이었잖아 나중에. 전화 각자 전화 돌려가지고 차 있나요? 그래서 언제 들어오는 거 없어요? 차 있나요? 들어와요. 언제 들어와요? 8월이요. 안 돼. 정말 별로인 사람한테 찾았어. 예쁘셔. 헌터부츠에 지금 내려봐. 여보 저기 로봇이신 줄 알았어. 로봇이신 줄 알았어요. 여보 저쪽 안에 가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김치 블루가 뭐야? 다라이 레드 어딨어? 김치 레드도 아니고 김치 블루. 김치 블루. 이게 김치 블루네. One and only 김치 블루. 그래. 어머님 서운하시겠어요. 서린이 가서. 아 나는 서운하지. 막내 딸이라 그런지. 그래도 근데 니네가 있으니까 우리 있으니까 그래도 새끼 자기가 가벼운 한번. 아, 약간 이거 드디어 어깨에 모든 짐을 털었다. 첫째 시집 갔고, 둘째 시집 갔고, 그 한정우한테 큰 딸은 보냈어. 항원한테 둘째 보냈어. 막내는 아싸라비야. 한정우한테 한 명 더 얹어. 묻고 더블로 가. 뭐 내일 오는 거 맞니? 아, 근데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야, 너 눈 떠보면 비행기 아닐 것이오.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또 괜히 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완전히 돼. 야 일단 그냥 타면 돼 이제는 뭐. 야 몰라. 여기 오면 맛있는 베넨젤리스 종류별로 엄청 많지라.
자, 이제 설인이가 옵니다. 준비됐어? 캐나다 온 느낌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한국의 연장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날씨 요정이 옵니다. 날씨 요정이 지금 눈물이 많은가 봐 지금. 날씨 요정 오면 또 가는 길에는 비 안 올 수도 있지. 줘봐, 저긴 또 비가 안 오네. 진짜 웃겨 이거 봐. 캐나다 국내산 라인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저 인천. 그 엄마한테 전화해서 보고를 했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 설인 자동차 전에 일단 보고를 해서 엄마 지금 왔는데 내린 것 같다. 여쭤주겠다. 아빠가 바꿔서 얘기를 해봐. 아, 진짜. 그 취소된 비행기 다 있다 왔다. 지금 10시, 11시, 12시 다 지금이야. 아. 지금 와가지고 차가 있는 대로 밀려서 정우도 그렇게 열받을 수가 없고 우리 뭐 밥 먹으러 갔다가 주차할 때 가서 우리 회사 가서 주차장에서 코드는 저 차 쉬다가 그래 내가 급 배탈이 와가지고 사다 헤매다가 겨우 왔는데 이러다가 우리가 오히려 늦는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막막 받다가 무너져버린 직항의 꿈. 이제 난 피곤한 게 없었어 지금. 나도 지금 하이퍼 모드야. 하이퍼 모드. 하이퍼 모드야. 어. 가가지고 바로 그냥 탁 때리고 기절하는 거야. 알았지? 이건 진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 한대 뭔데? 저기다. 쟤 나랑 똑같은 거 입은 거 아니야? 아니. 설인아 안녕. 어. 아 진짜로? 맞네. 야 웰컴 딴 번. 아니 워크 퍼밋을 1년만 주는 거야. 아. 그래서 내가 2년으로 알고 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냐? 나 그거 안 뽑았는데 지금. 그 사람만 1년으로 준 거야. 그냥 아 잠깐 시간 달라고 막 찾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옆에 있는 생사관한테 물어봐서 희귀를 줬어. 아 오케이. 어쨌든 2년을 받았다. 그래. 2년을 받았다. 나 저기서 안에서 워홀러드라고 하나가 되었잖아. 어. 이게 뭔지 알아? 우리 한정우가 신이 다운타운 나가서 웰컴 키트라고 사온 거야. 웰컴? 어, 얘 뭐예요? 북미 집중의 오래된 집에 어떤 그런 느낌으로써 샤워부가 따로 있어. 굉장히 좋다. 어. 여기는 김과 라면. 여기도 라면 종류별로 라면 있고. 여기는 이제 아유. 무거워서 그래. 딩딩딩 있고. 여기 김도 있고. 있고. 여기 김도 있고. 물. 휴지. 어, 물. 버블리. 이거 버블리. 버블리 냉장고에 많아. 버블리 먹고 여기 휴지 여기 있고. 옛날 저 미국 그 맞아. 실패에서 보는 그런 느낌? 진짜 딱 그. 그 이건 정호가 주는 이 정호. 아! 아니 아 뭐야? 세상에. 도합 두 개야. 도합 두 개. 이 집에 선물이 되는 것이야? 어. 안 돼, 지금 자꾸 잠이 와가지고. 일어나 있어, 그러면. 와가지고. 너무 영험하셔가지고, 정말. 동생이 저렇게 열심히 생존하기 위해서 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뭐 언니 오빠가 다 해줘가지고,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한국말로 하면은 내가 영어로 얘기하고,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얘가 이해하고, 한국말로 나한테 얘기하고, 내가 영어로 얘기하고. 이상한 관계야. 여기서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어차피 해피엔딩. 저기 뭐야? 너무 힘들어. 신난거 받고 뭐 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좋아. 세리나. 신발 거기 안에 신발 넣어도 되는데? 뭔가 대박이다. 우와. 아 이거 지옥이다. 오! 레인보우 불꽃 캔들. 귀엽죠? 근데 커 언니가 보면은 좀 질색해서 살 것 같아. 천 원인데? 약간 그 과학 시간에 했던 어,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무슨 색 막 이런 거. 맞아 맞아. 이거 다 작은 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이게? 우선 크림 하나만 사준다더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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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주는 거야 근데? 클라이밍 바지 클라이밍 바지. 와 이게 대박이다. 엄마한테 인증하고 바지랑 저거랑. 아 지금 그래 되는구나 거기? 네, 바지가 너무 편해요. 어. 네. 근데 커도 또 왜 두 개야? 내 거 하나 갈게. 어. 다 얼마 잘 따? 진짜 잘 딴다 너. 진짜 잘 딴다. 내가 와인잔을 사올려 했는데. 안 사도 돼. 또 그릴 거야. 자 웰컴. 웰컴. 맛있다. 부드러워. 비싼 와인이잖아. 비싸. 비싸네 아주. 찍어놔. 와 여기 3명이 됐어 우리 가 식구가 들었습니다. 근데 클로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뭐 언뜻 보면 몰라. 언뜻 보면 모른데. 이제 난 알아. 오빠는 알죠. 오빠는 알지. 오빠 오빠 난 알아. 난 알아야지. 난 알아야지. 제일 먼저 목적지 어디요? 아이키아 벌링턴. 뭐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래 아이스크림 먹자. 그럼 아이스크림은 내가 사줄게. 그래. 영어 한 문장 일발 장전. 아 왜? 주문은 할 수 있어요. 주문은 편하다고 보지. 나 여행 많이 다녔어.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아이스크림. 어? 나쁘지 않은데?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냥 이렇게 푹 안을 수 있는 거고. 너무 크지 않아? 어, 엄청 분미스럽다. 괜찮아? 원숭이 너무 귀여워. 뜻하면 얘 버려. 괜찮아 이거. 아쉽네요. 거기가 더 이뻐. 예띠 이런 게 더 나. 안 열려. 이 몬트리올서부터 다른 건 잘 못하는 거 같네. 저 차가 하나 생기시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직 실감이 안 납니다. 차가 내 거. 오케이. 봤어. 저거 나 저거 저거. 저거 맞아. 이거는 욕이지. 이거 얼마나 민망해. 사는 사고. 저거 맞아? 그치? 내가 맛있어 안 썼어. 저거 맛있어. 오, 오 달라. 오, 관리를 와, 진짜 넓어. 이거 차박해도 되겠다. 어, 차박 나온다. 나왔다. 하나, 둘, 셋. Congratulations. Yes. 이게 무슨 상황, 무슨 일이야 이게? 널 데리러 가. 근데 저분이 서분님 아니죠? 어. 안녕하세요. 헬로. 아유 도에다 왔습니다. 저희 일본 사람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온다 또 도요타 산데스. 하이 소데스네. 안녕하세요. 차한테 웬일이야 왜 많아? 오전에 안 해서? 어 오전에 간 열어가지고. 네? 저 좋은 아이고 못 알아들었을 텐데 아는 내용을 빨리 얘기했죠. 그래도 조금만 들리는데 잘했네 잘했다. 우리 집 약간 쫄 거야. 엄마는 약간 아버님 수영의 유전자를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첫 성공! 기세야, 야, 모든 건 기세야. 기세야, 지금이야. 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와, 아주 모두 굿잡. 굿잡, 굿잡, 굿잡. 아, 조잡았다.
우와, 아, 떡볶이 이렇게 주는구나. 와, 웰컴 투 캐나다. 한국이네요, 이곳은. 한국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이지. 한국이잖아? 그럼 이거 바로 해볼까? 너무 오랜만인데. 차는 왜 이렇게 크다. 잘했다. 이만큼만 가. 웰컴 투 캐나다.